1번.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에서 정하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영상이 안 들어갔지. 아, 그럼 텔레비전이 아니고 뭐다? 라디오. 정답은 라디오 방송이다. 2번. 임피던스가 25옴인 반파장 안테나와 특수 임피던스가 105옴인 선로를 정합하기 위한 임피던스 값은, 자, 어떤 식이 있어? 바로 요런 식이 있었지. 그래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25. 요거는 100. 답은 55입니다. 3번. 하상 변환 규격 중 이산 코사인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제 공간적 중복성 제거할 때 쓰는 기술이 DCT하고 폰타이징을 하면은 공간적 중복성 제거하는 거 있었죠. 1번. 국제적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 합치에 많이 사용한다. 이거 MPEG-2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2번. 자연화성의 통계적 성질에 비교적 적합하고 다른 변환 방식보다도 연산량이 적어진다. 맞죠? 그래서 많이 채택이 되는 거고. 3번. 영문의 모스 보호처럼 발생률이 높은 데이터는 짧은 보호를 할당하고 발생률이 낮은 데이터에는 긴 보호를 할당하는 보호아이다. 이거는 뭐죠? 베리어블 렌스 코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10이면은 B는 0, 1, 1, 1, 뭐 2는 1, 뭐 이렇게 해서 발생 확률이 많은 모음들은 짧게 해주고 자음은 좀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정보량을 줄이는 거는 VLC다. 정답은 3번. 4번. 일반적으로 고역 주파수 성분에 대한 비트 성분 배분을 적게 하기 때문에 양자 오차가 증가하여 모스키트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4번. 영상 신호의 압축은 아래 항목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게 뭐죠? 이거는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고, 이거는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주파수 대역별 중복성 제거라는 거는 없지? 그래서 이게 뭐 있어? 이게 DPCM 플러스 모션 컴펜세이션이 이런 거가 있지. 색신호 간 중복성 제거하는 거는 뭐죠? 그거는 서브 샘플링이지. 응? 그래서 이게 뭐야? 4대 4대 4, 뭐 4대 2대 2 이렇게 되면 압축이 되는 거지? 4대 2대 0 이렇게 압축률이 더 좋아지는 거야. 5번. 다음 중 AM 신호의 복조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이오드 하나 쓰고 콘덴서 하나에 요거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래? 이거를 프락선 건파기다. 6번. 다음 중 디지털 라디오 방송 장점이 아닌 거, 지상파죠. 1번. 잡음과 간섭 영향이 적다. 아날로그보다 적죠? 2번. 전력 사용률이 낮다. 전력 사용률이 낮은 거는 아날로그 방송이죠? 정답은 2번.
주파수 사용 효율이 높다. 예, 압축 같은 걸 통해서 한 채널에 많은 방송을 할 수 있어. 4번 송진설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맞죠? 7번 다음 중 3개 3요소가 아닌 것은 뭡니까? 3요소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요거를 휴 색상, 그 다음에 요거를 포화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가 블랙 화이트, 이거를 뭐라 그러죠? 명도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감도. 8번 2400bps 디지털 신호를 전송 시 한 번에 3비트 신호를 전송할 경우 이는 몇 보드에 해당합니까? R, N, P, B. 요거를 보드라고도 얘기하고 팔찌라고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얘가 2400이고 지금 보드 비는 얼마냐? 그러니까 보드 비는 800이 되겠지. 응? 정답 2번. 9번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SMB를 정하는 관계식으로 적합한 거. 양자와 잡음, 신호 대 양자와 잡음 B죠. 요겐 플러스 1.8. 요겐 플러스 1.8이라고 외운 거 있었죠? 이게 보와 비트수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요거는 1.76, 예, 요건 6.02 정도. 정확한 수치는